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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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보살. 요즘 계속 대주사님 계실 때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신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축생이든 부처든 지옥의 괴로움을 받든 극락의 즐거움을 받든 이는 다 마음에서 비롯된 거들. 한 마음이 만족하면 극락이 되는 거고 하는 것마다 불만이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마음 장난이래. 근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마음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왜안 될까요? 몰라요? 업이야, 업. 업. 번뇌.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업이 맑은 사람이 있고 업이 두터운 사람이 있는 게 분명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뻔한 궁리가 있는데도 머리가 안 돌아간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떴던 사람은 탁 보면 보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잘 애운 사람들이 직장을 잡을 수 있었어요. 옛날 공부는 어떤 거였어요? 애우는 거였잖아요. 요즘은 애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옛날에 면접이라는 자체는 손이 잘 오므라지나 피나 마음이 착한지 안 착한지 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런 쪽으로 면접을 봤다면 요즘은 심층 면접이라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딱.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잘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맨날 싸워요? 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는 사람 있어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바보야. 지 마음을 지 마음대로 못하면서도 상대방 마음만 가지고 평생 씨름하다가 가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 나는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불교를 이야기할 때 무슨 종교냐고 말하면 내가 나를 비춰보는 종교다. 내가 나를 비춰보는 종교다. 그 내가 나를 비춰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객관화해야 되겠죠. 나를 끄집어내서 저쪽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뭐한 개도 없어. 딱한 가지만 꺼낼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끄집어서 내 행동을 딱 비춰보면 참 묘한 부분의 이치가 거기 있어. 뭐가 있어요? 부끄러운 것도 보이고 잘한 것도 보이고 뭐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한 것이 있으면 나를 칭찬하고 부끄러운 짓을 한게 있으면 나를 고치는, 그게 바로 불교의 수행이라 볼수 있어요. 근데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 남만 보는 거예요, 남만. 나는 한 번도 못 봐. 그걸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르긴 바보라고 부르지. 지가 저를 봐야 되는 거지. 남보고 시비해봐야 정토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어. 한순간 나를 딱 관조해서 보는 부분이 더 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저 법구경 같은 데써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적을 이긴다 한들 나를 이기는 것만 못하다. 참 멋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적군을 이긴다 한들 나를 이기는 것만 못하다. 내가 가장 완벽한 나를 이기는 게 바로 불교. 또 뭐라고 비유했냐면 남의 목장에 소를 아무리 세워도 그것은 내 소가 되지 않는다. 남의 목장에 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엉뚱한 놈은 그것만 세고 앉았거든요. 그래, 요즘도 가끔 보니까 뭐라 그러대? 소는 누가 기르냐 그러대? 지 소를 길러야지 남의 소 길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소가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보면 불교를 표현할 때 마음을 소로 피우는 그 비유를 해서 십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소의 비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를 찾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소를 찾는 과정이야.
내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마음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발심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왔을까? 왜 왔을까?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갈까? 요거 고민하는 사람은요,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예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이라나 보는 거야. 뭐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누굴까라고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부처님을 만날까 하는 마음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연인 듯 어쨌든 어떤 인연인 듯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대단히 수승한 인연이 아니면 어렵다. 그래서 가끔은 본인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마음 공부는 학문이 아니고 기술도 아니며 각자가 궁구하고 직관하고 깨달아야 하느니라. 마음 공부하는 데는 아무리 글을 많이 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또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 공부하는 건 관계없어.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건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 눈 감고 앉아서 애를 먹어야 돼. 어? 오는 점 쫓아가면서. 그런데 이제 이 기도하는 부분도 보면 습관을 잘 들여야 돼. 우선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 힘들어가지고 자꾸 배창사를 꾸부려가지고 자꾸 집어넣다 보면요, 잔통밖에 안 돼요. 여기에 지금 단전에 힘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꿋꿋하게 세워야 돼. 뭐 그냥 앉아가지고 파는 자면서 그걸 그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잠자는 거하고 그 마음이 깨어있는 건 달라. 이 몸을 꿋꿋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아랫단전에 힘이 팍팍 들어가야 돼. 처음에는 이게 무척 힘든데 아랫단전에 힘이 들어가면 꿋꿋이 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꿋꿋이 세운 가운데 마음이 공해져야 돼. 너무 기술적인 걸 요구하나요? 그러니까 나를 잠을 재워놓고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착각이지. 본래가 끊어진 다음에 거기서 마음이 공한 부분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잠을 쿨쿨 자고 앉아갖고 있으면서 그게 뭐 그 공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내가 볼 때는 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 보면 뭐 거의 스님들도 보면 그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한 500명 앉아 있으면 거기서도 보면 뭐 다양한. 근데 문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꾸 본인을 습관을 들여서 자기를 찾아 들어가는 자기 연구야. 그러니까 연구. 옛날 이대중 경스님도 항상 설법하신 분을 오늘 내 법 듣고 연구 잘해라 그러거든요. 내가 하는 걸 잘 들어, 내가 하는 설법을 다 들어서 너희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가지고 연구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번뇌를 몰아낼 거냐. 그리고 내 마음을 궁구할 거냐. 이게 내 마음을 제대로 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만날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자세를 무시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냥 앉으면 자. 딱 앉으면 고개 하나 딱 떨고 그냥 자. 근데 그 부분을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단 말이죠. 안 자려고 애를 써.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한데 잠으로부터 말을 건져내야 돼. 그걸 잠이 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마라고 한다. 수마. 이거 마구니란 말이죠. 이 마구니로부터 나를 건져내야 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가 막아져야 되는 거냐면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부분까지 가야 돼. 뭐 아주 이렇게 열심히 자꾸 관세음보살을 번뇌를 여의해서 부르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면 나중에 아주 맑아진단 말이에요. 맑아져요. 그리고 그 단계를 갈 때는 의식적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에서부터 그게 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 공부는 학문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단지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해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육신을 깨어있게 하고 육신을 조복받아요. 조복. 이게 육신이 원하는 부분을 자꾸 따라가주면요,
얘는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누워 자제해요. 에? 이 육신이 원하는 데를 자꾸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 그냥 누워 자래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꼭 궁극에 가면 얘가 들어주는 데도 발도 펴보고 뭐 그냥 들어주는 대로 고개도 조금 떨구면 더 편할 것 같고 허리도 까부러지면 까부러질수록 더 편할 것 같아갖고 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나중엔 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 육신은 내 편입니까? 네? 내 편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편 아니에요. 이게 정신으로 얘를 딱 조복을 받지 않으면 얘는 백전백패를 나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 내주면 또 하나 달라고 그러고 하나 내주면 또 하나 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아, 해본 사람 알잖아. 하나 내주면 또 하나 달라고 그래.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하고 신도 원하는 걸 들어주면 또 하나 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 달라고 그러지 절대 네가 하나 너한테 줬으니까 고맙다고 주지는 않아. 조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 편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얻어진 하나의 부속품이에요. 근데 얘가 내 마음을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을 따라오면은 얘는 내 종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육신에 거의 지고 산단 말이죠. 육신에 내가 지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종이잖아요. 평생 육신에 의해서 불공들이다 가는 거예요. 얘가 좋은 거 넣어달라 그러면 좋은 거 넣어주고 누워달라 그러면 누워주고 시원하게 달라면 에어컨 틀어주고 덥다 그러면 또 그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춥다 그러면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 얘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집이 허물어지고 나면 그냥 엄만 잔뜩 쌓고 가는 부분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공부를 시키는 거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걸 맑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맑게 만들어 이게 아주 맑아지면 죽음을 맞이해서도 내가 미래를 찾아가는 부분에 유리한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궁구라고 하는 자체 궁구. 궁구라는 자체가 뭐냐면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이 있게 관찰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본래로부터 자유로우면. 그건 기술도 아니고 이건 학문도 아니야. 오직 내 마음을 번뇌로부터 구해내려고 자꾸 애를 쓰는 노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큰 스님께서 도 닦는 건 그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하시더라고. 애를 먹어야 커. 애를 잠오는 것도 참아야 되고 허리 아픈 것도 참아야 되고 자꾸 애를 먹어야 돼. 애를 먹으면 큰단 말이죠. 근데 비유를 그러시더라고요. 야, 아이가 그냥 크냐? 애를 먹어야 크지? 그래서 애가 왜 애냐? 그랬더니 애를 먹어야 애라. 애를 먹고 커서 애라. 이거예요. 부모, 그 애를 먹여야 크는 게 애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이 세상이 모든 건 다 뜻대로 되는데 애는 마음대로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어? 애는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컸는데도 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나면 부모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가지고 뭐라 그래 부모한테. 그럴 거면 나를 왜 낳냐 그러잖아요. 그럴 거면 왜 낳냐고. 천만 가지 번뇌를 극복하여 청정 본연의 참마음을 깨닫고자 함이 바로 마음의 공부이니라. 청정 본연. 법계가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청정본연이란 말이죠. 천만 가지 번뇌를 극복하면 뭘로 돌아간다? 청정본연으로 돌아간다. 하지 말까? 네? 우리 소위 말하는 번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번뇌라고 하는 부분이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거의 육신을 위한 일들이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부분.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출세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잘생긴 사람이나 덜 생긴 사람이나 똑같아. 그거 끊어지고 나면 그냥 살아서 뻘뻘거릴 때에 자존심 하나가 걸어 다니는 거지 그거 내려놓고 나면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천만 가지 번뇌를 극복하여 청정 본연의 참마음을 깨닫고자 함이 바로 마음공부다. 마음공부 하는데 마음공부는 딱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게 마음이 편한 거냐 이게 내려놓으면 편해. 내려놓으면 출세 안 하면 편해. 나도 내가 입 바른 소리인지 모르는데 요즘에 안 시켜줘서 내가 안 하는지 내가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헷갈리긴 해. 근데 어쨌든 편해. 아직도 멀었어요. 나도 뭐 말로 하는 소리지. 또 뭐 와서 껄떡거리면 또 뭐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내 스스로 잘한다니까 아직 멀어서.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허정제비야, 허정제비. 아무것도 아니야. 뭐를 건져내야 되느냐면 내가 철염상정, 연꽃처럼 시궁창에 담겨져 있어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내가 돼야 진짜 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 이제는 옛날 같으면 나의 환갑인은 어디겠어요? 뒷방 늙은이지. 환갑이면 요즘 근데 환갑인데 청춘인 줄 알아. 아, 웃기지 않아요? 아, 환갑인데도 청춘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환갑이 있다는 얘기는 육신으로 뭐 병이 들거나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이젠 정말 그 권력과 명예와 소위 말하는 탐진지 삼독으로 얼룩져가는 부분이 이제 그 덧없음에 속지 말고 이제 제대로 한번 찾아봐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요. 지붕이 잘 덮여 있지 않는 집은 빗물이 새는 것과 같이 닦지 아니한 마음에 고이 빗물이 스며드는 것이니 오목동정의 수심의 원리를 깨닫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느니라. 지붕이 잘 덮여진 집은 새지 않지만 지붕이 설면 물이 새게 돼 있는 것 같지 우리 마음에 번뇌를 닦지 않으면 고가 스며든다. 이 고가 즉 번뇌가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쓸데없는 욕심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다. 쓸데없는 목표를 정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춰서 살면 괴로움이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을 얻으려고 하면 거기선 온갖 잡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살림을 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근데 150만 원이 안 들어오나 하고 궁리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행주자와 어목동정이라는데 행주자와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어목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때 이걸 어목동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수심이어야 된다. 수심.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누워있을 때도 마음이 고요해야 되고 앉아있을 때도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응? 말을 할 때도 마음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할 때 펴놓으면 안 돼. 또한 침묵을 하고 있을 때도 마음을 흐트리지 말아야 돼. 갈 때도 머무를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뭐 하라냐? 마음을 놓치지 마라. 항상 내 마음. 이게 닦는 마음이라는 거죠.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려고 애를 쓰는 그 부분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 되는 것이다. 마음 공부의 구경, 목적은 심성을 개연하여 각자가 되는 데 있느니라. 마음 공부의 궁극적 목표를 구경이라 하지, 가장 지극한 깨달음, 구경, 목적지, 구경 성불이라 하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성불이라 이거예요. 구경의 목적은 심성의 개연이라. 심성의 개연 자체는 뭐냐면 마음을 열어서 나타난다. 개연, 열 개자 나타날 현자. 개연하여 각자, 즉 깨달은 자가 되는 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교를 믿는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그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뭘까요? 대개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깨달음은 갑자기 깜깜한 밤이 환해지듯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하나 가다 보면 그게 되는 거지, 한꺼번에 그게 되려고 자꾸 생각하니까 욕심이 앞서가지고 앞에 있는 걸 다 적은 걸 무시해버리는 성향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적은 거에 행복을 느껴야 돼요. 어떤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루 전에 관세음보살 부르고 일어나서 가는 순간에 상쾌함을 얻으면 그걸로 좋아라 이거죠. 아, 오늘 내 마음이 가벼워졌구나. 근데 여러분 맨날 기도하러 오다가 오늘은 좀 드라마도 재미있는 드라마를 한다고 그러고 오늘 뭐 스포츠 게임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은 좀 안 가봐야지 하고 하루 저녁 들어놓고 자면 아침에 깨우네요? 안 깨우네요? 예? 안 깨우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별거 아닌 듯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지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그런 부분이 유혹이 들어온다. 유혹.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일자부지 경륜년을 했다. 한 번 앉아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순간뿐에도 간절하게 보냈다. 근데 그 부처님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데도 팔순마구니가 덤볐다니. 팔순마구니가. 수 없는 마음의 마구니가 덤비는데 그 마구니 형태는 너무너무 대양대. 먹는 거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고 앉아있다 보면 생뚱맞은 부분이 나를 일어나라고 유혹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꾸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평상시에 생각도 안 났던 커피도 한 잔 빼보고 화장실을 구태 안 가도 되는데도 얘가 갔다 오라 그러니까 또 일어나보고. 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마구니가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번뇌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자꾸 조복을 받아서 까불지 말라고 자꾸 그걸 무시해버리고 나면 그놈이 나중에 힘을 안 써요. 아, 여기는 아무리 해봐도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왜? 요건 고집통머리가 보통 센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안 들어주면. 근데 들어주면 이게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못 빼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 수십 년을 사는데도 30분을 눈을 못 감고 있어요. 왜? 궁금해서. 그것도 뭐가 장난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시키는 거죠. 눈 떠라, 눈 떠라. 누가 옆에서 푸시럭푸시럭 소리만 나도 그냥 그게 신경이 다 쓰여가지고 눈을 뜨고 앉아가지고 그걸 다 쳐다보고 앉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 장난, 마음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얘기잖아요.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고 나는 내 마음 쳐다보고 가기도 바쁘다. 난 지금 바쁘다. 그렇게 바쁘게 가야 돼. 온갖 간섭을 다 하고 앉아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공부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각자의 깨달음에 있다. 심성의 개현이요 또한 각자에 있느니라.
재행이 무상하고 마음법이 무아함을 깨달아야 한다. 재행무상이라. 일체 모든 부분이 다 어떤 거야? 무상해. 영원한 게 한 가지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가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에 천착해, 집착해요. 변하지 말아요, 너 보고. 너 절대 변하면 안 된대요. 근데 상대방 보고 변하지 말라고 강요를 하면서도 지 마음은 또 변해야 안 변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알고 살면 돼. 근데 안 되는 걸 알면서 집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살면 돼. 그럴 줄 알고. 그런 거라고. 그럼 마음은 변하는데 그 변하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속상하지가 않아. 근데 딴 놈은 다 변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할 것 같다는 착각이 문제지. 에? 착각이 문제예요, 착각이. 그러니까 무명이 괴로움, 나를 괴로움을 만드는 낸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단지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 뿐이라는 거죠. 마음법이 무하다 이거예요. 우주의 모든 부분은 다 뭐예요? 나라고 할 만한 나는 존재하셨는데 어떤 게 나냐 이거. 어떤 게 눈이 나요? 귀가 나요? 코가 나요? 모든 부분이 나라고 이름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를 신앙하는 목적은 어떤 예제적 신을 믿기 위하여 기도하고 신의 세계, 즉 천당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재적 마음을 파헤쳐 수행하고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각자가 되는 데 있느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불교의 신앙적 목적은 어떤 외재적 바깥에 있는 신을 믿거나 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신의 세계 내지는 천당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재적, 아까 얘기했던 외재적이 아닌 내재적 마음을, 자기 마음을 파헤쳐서 수행하고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각자가 되는 데 있느니라. 뭘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그리고 거기에 속지 않는 것을, 길이 아닌 부분을 가지 않는 부분으로 거의 자기 마음에 속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에 속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조금만 뭔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하면 거기에 온갖 그 소위 원망을 다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불교는 내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계속 아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보라 이거예요. 그럼 가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구나. 요건 안 해도 될 일을 또 했구나. 요건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했구나. 요건 꼭 해줘야 될 말인데 요걸 내가 참았구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마음 공부예요. 지가 한 건 무조건 다 잘했다고 오리발 내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부처님에게 뭘 해야 돼요? 참회를 하는 거예요, 참회. 아, 이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될 일인데 놓쳤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그에게 베풀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행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이건 내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인데 그걸 눈 감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온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참회란 말이죠. 돌이켜 나를 점검하고 그 부분을 다시 고치려고 애쓰는 것. 회개라고 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겠죠.
회개라는 자체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이래 했다 라고 고하기만 하면 돼요. 참회는 내가 한 행동을 다시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이나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강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바꿔지겠죠. 그럼 바꿔지는 것 자체가 못된 거는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럼 고쳐지면 그게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라는 자체가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마음은 그냥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즉시 버린다. 마음이 행동으로 다 나타나죠. 아닌 척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어디에 나타나야? 어디에 나타나야? 표정으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못 감추게 돼 있는 거예요. 지불과 역대 조사도 수행을 통하여 대자유, 대해탈을 얻은 분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도 역대 조사님들도 수행을 통해서 대자유, 대해탈을 얻었다. 대자유가 어떤 것일까요? 무명에 속박당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게 나를 속박하게 돼 있어요. 번뇌가 나를 얼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번뇌가 끊어지고 나면 자유로워요.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을 믿으면 구속당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리석은 사람이 봤을 때는 안 믿었을 때 편했잖아요. 개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뭐 효도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마구 막행막식을 하고 살 수 있는 대자유에서 부처님 믿고 나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야 안 많아야? 아니, 많아 안 많아? 그러니까 그걸 후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를 왜? 원흥사 안 갔으면 그냥 계란도 막 먹어도 되는데, 예? 요즘 얘기하는 켄터키 친기도 막 먹어도 되는데 괜히 거기를 가가지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그게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나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움이야. 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 내 마음으로 나를 얽어매는 형상이 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양심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무리 나쁜 놈도 저 어머니 저 아버지한테 잘못해놓고 나면 찝찝해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짓을 다 하고 나면 마음이 상쾌하잖아요. 그게 다 대자유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서, 해야 될 것은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했을 때 그게 진짜 진정한 자유죠. 어? 맑게 사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말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행을 통해서 대자유와 대해탈을 얻게 돼 있다. 누가 그랬냐? 모든 부처님이 그러하셨고 모든 역대의 조사님들께서 그러하셨다. 수행의 실천을 종도의 본분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종도잖아요. 천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조사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천하는, 수행의 실천이라는 자체, 우리 수행을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수행이지만 행동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번뇌로부터 나를 건져내서 행동과 마음이 일치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그 언행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습관 들이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키우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행하고 노력하다 보면 알아지잖아요. 알아지면 알아지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지면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팔 정도는 불교를 배우는 정신적 자세이며 불교도의 생활 규범이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종교적 실천 요목이니라. 팔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견.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정견. 팔은 견해. 그래, 처음부터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세상을 절대 밝게 못 봐요. 참 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떠야 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야 돼. 내가 요 부분을 여러 번 설명드렸을걸요?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와 내가 기분이 나쁠 때를 구분하지 말고 기분이 좋을 때도 그렇게 봐야 되고 기분이 나쁠 때도 그렇게 봐야 돼. 똑같이 봐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너그러워요. 기분이 나쁠 때는 아주 좁아 터져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정견, 정사욕, 사고를 잘해야 돼. 정어, 말을 있는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우리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하기가 참 어려워. 그렇지 않나요?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꾸미지 말아야 되고 부풀리지도 말아야 되고 이쪽 저쪽 마음에 들게 억지로 하려고 애써서 꾸미지도 말아야 돼. 이간질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팔 정도의 가르침이 불교의 생활 규범이 돼야 돼. 이거 뭐 특별한 부분이 아닌 그냥 당연한 부분으로. 팔 정도는 불교 수행의 삼요체인 괴, 정, 해, 삼악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생활과 선정 수행에 의하여 무상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니라. 계정의 삼학을 실행해야 된다. 뭐를 통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면 하는 일과 이루는 일이 모두 선하게 되고 반면에 그 마음을 탁하게 하면 하는 일과 이루는 일이 다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반드시 맑은 부분으로 선을 바탕으로 일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다가서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모든 부분을 실행하라 이거죠. 집에서 일을 하든 절에서 일을 하든 회사에 가서 일을 하든 친구와 관계를 맺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항상 마음을 선에 목적을 두고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개념에 두고 가라 이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지면 선이 바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마음이 탁하면 모든 부분은 악으로 연결되게 되어있다. 심술을 피운다든가 남 잘되는 걸 배합한다거나 질투심이 가득 차 있다거나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에? 그게 탁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에? 그래 그러면은 그게 악이라고. 맑은 마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맑은 마음의 본질은 처음도 착하며 두째도 착하며 끝도 착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얘기하는 부분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돼. 동기가 불순하면 안 돼요. 동기가 불순하면 항상 처음도 그런 마음이어야 되고 중간도 그런 마음이어야 되고 끝도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근데 대개 보면은 묘하죠. 직권 아까워서 못 주고 거저 얻어서 주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란 말이죠. 지가 누구한테 얻어먹을 땐 맨날 소고기 얻어먹고 공금으로 뭘 살 때는 맨날 소고기 먹어요. 그리고 지 사비 가지고 인심 낼 때는 막국수만 사줘요. 그 동기가 불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낮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 거 아까우면 공금도 아깝다는 개념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쁘고 그래요. 그렇게 지독스럽게 사냐고. 왜 지독스럽게 사는지 알아요? 내가 내 아까운 줄 아니까 나도 공금도 아까워야 된다고 생각해. 나쁘고 참 들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내가 하는 게 맞아. 나하고 간부하는 분들은 참 손해 많이 봐. 웬만하면 내 공금 쓰지 말아야 하거든요. 웬만하면 본인들이 좀 알아서 해라. 본인들이 알아서 돈 내고 본인들이 알아서 좀 솔선을 해라. 그러고 나서 신도들한테 공덕을 지라고 얘기해 따라오지. 본인들은 아주 뺀질대면서 그들한테만 시주를 하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나는 그 간부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먼저 솔선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항상 뭐를 염두에 둬야 돼? 공금은 무섭다는 생각을 해야 돼. 공금은 삼보의 정제야. 내 돈이 아니야. 누이 죽고 나도 내가 머리 그렇게 내가 머리가 나쁜 놈은 아니에요. 나도 종고도 먹고 존대 가려면요 내가 불러서 공금 갖고 막 써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우리가 겨우 여기 와가지고 그 어렵게 만들어진 부분 가지고 누이 죽고 매부 죽고 다 나눠 먹고 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그 불순한 그 동기가 불순한 그 모습을 가지고 그게 공덕이 될 때 바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이 탁한 부분이고 탁한 부분의 결과는 악의 끝에 함께하게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초파일이 끝나도 내가 우리 재무 앉아있지만 절돈 갖고 밥 안 사주잖아. 에? 우리 간부들이 막 열심히 일해놓고 또 본인들 돈 내야 돼. 나눠 먹어라. 사실은 그런 부분은 주지가 사줘야 되는 거 맞아.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갖고 했으니까 지도 할 건 해야지. 그런데 그 주지라고 하는 부분이 절돈이 주지돈이 아니야. 그건 내가 볼 땐 참 어리석은 부분이야. 절돈은 주지돈 아니야. 그걸 우리가 좀 잘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내 돈도 아니지만 우리 간부들 돈도 아니야. 무서워야 돼. 신도들 돈도 아니야. 이게 나는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게가. 자, 이 불자남에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정성을 표하는 분들이 돈이 흔전반전해서 넣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파괴가 망설이거든요. 요거를 오늘 요걸 아침에 넣고 점심을 조금 싼 건 먹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넣는 사람이 거의 다 할 거예요. 아닌가요? 아, 내가 여기 1,000원만 넣으면 오늘 점심을 좀 잘 먹을 수 있는데 오늘 내가 10,000원 넣고 1,000원짜리 어떤 부분으로 내가 점심을 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넣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어떻게 보태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런 소원인데 1,000원짜리 넣었으니까 1,000원어치만 달라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넣을 수 있는 한계점을 다 정성으로 표하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 줄 수 있는 것만큼 다 달라 그러잖아요. 어? 줄 수 있는 것만큼 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건 절대 가볍게 보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건 거예요. 동기가 선하면 그 부분이 끝까지 선의 결과를 얻게 되는 동기가 탁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악할 수밖에 없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대리사님 말씀이세요.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정법 정수이니라. 누가 내 마음을 맑게 해주지 않아.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화를 시켜야 돼요. 자꾸 의도적으로 자꾸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참 묘한 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놈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해서 미안한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복도 지어본 사람이 지어요. 지어본 사람이. 참 묘하죠. 근데 어쨌든 그 습을 이렇게 들여놓으면 내가 좀 불편해도 그 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러니까 나는 참 감동스러운 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 지금 우리 뭐 이렇게 불사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 내가 그래서 다들이면 뭐 이렇게 공금 같은 부분을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 내가 고민스럽다 그랬더니 진짜 청성을 다해가지고 와서 스님 이 불사 꼭 한번 그렇게 어려우시면 우리가 힘을 보탤 때는 해보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힘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정도로 간절한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마음을 닫으면 그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망설임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런 부분으로 용기를 주면 해봐야지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음을 열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그 적은 하나의 일은 적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적은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나타나는 영겁의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만 큰 마음이 없어요. 그때그때 좋은 마음이거든 동기가 선하면 그 선한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켜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용기예요. 용기가 뭐 만용을 갖고 용기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란 집착이 한 마음을 흐르게 하니 수도인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집 없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느니라. 나라고 하는 부분의 집착이 한 마음을 흐르게 해. 내가 누군데 내 잘난 맛 나라고 하는 아상 나라고 하는 자존심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꽤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어느 현실에서 나를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의지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이 관계 속에서 공덕도 생기고 이 관계 속에서 모든 부분이 만들어져요. 이걸 싫다고 벗어버리면 여기서는 공덕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도 같은 데서는 보면 이 가난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구걸을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을 지라고 그래요. 자기 입을 가리키면서 복 좀 지래요. 여기 집어넣어야 네 복 된다고. 나를 구원해서 나를 구제해서 네가 복 받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해서 뭐라 하면 나는 그에게 어떤 수혜자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주고받는 부분.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가장 큰 저해가 되는 부분은 나라고 하는 부분의 아상을 너무 키워놓고 나면 괴로움이 만들어져서 안 된단 말이죠. 나를 자꾸 내려놓으라 이거죠. 그래서 나란 집착이 한 마음을 흐르게 해. 나를 내려놓고 나면 한 마음이 맑아진단 말이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집 자신이 신신 가운데 사물을 주제하는 상주불멸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부분에 실체가 있다고. 그걸 우리는 아집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집이 없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 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얘기. 하지 말아요. 인생의 고뇌를 소멸하고 덜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본 착각인 무명을 소멸시키는 것이 근원적인 방법이니라. 무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교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무명은 바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밟지 못한 부분이에요. 고집멸도를 모르는 게 무명이야. 고집멸도. 이 사성제를 아는 게 지혜고
사상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명이라는 말이죠. 고통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생, 노, 병, 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 애별리고, 원정이고, 오음성고, 구부듣고. 이게 여덟 가지 괴로움이에요. 이 괴로움이라는 자체는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느냐? 탐, 진, 치. 성내고, 어리석고. 소위 그,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은 부분으로서 만들어지는 집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무명이 바로 소멸되는 것 자체가 바로 진정한 수행의 본질이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방법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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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